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그 유의를 해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 서울의 비아파트,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들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 부분들이, 좀그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는데, 요 지금 뭐 빌라라고 하는 게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들,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오피스텔, 뭐요 비아파트의 준공 실적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지금 몇몇 그 오피스텔이나 그 사업지도 보면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굉장히 나와요. 뭐 억대는 기본이고요. 지금 가격들 자체가 뭐 1억, 2억들 깎아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하는 거, 뭐 요거는 아주 기본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고요.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 아파트 규제가 많으면 틈새 상품으로 불렸던 요 오피스텔 상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인기를 못 끌으면서 이제 주택 그 공급자들도 수요에 맞춰서 어떤 그 주택 공급들을 하거든요. 근데 요 수요가 소멸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이제 뭐 엄청 이제 6천 가구 정도 돼서 5천 가구로 떨어졌고요. 오피스텔보다 더 심각한 여기는 이제 빌라 뭐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소멸됐고, 또요두 상품 자체가 임대사업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정책이나 대책들이 하도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정책의 신뢰성들도 잃어서 그 임대사업자나 어떤 그 다주택자들이 전혀 뭐 관심들에서 멀어졌고, 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도 안전망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임대 확보가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뭐 빌라로 불리우는, 속칭 빌라로 불리우는 이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도 물량이 뭐 반토막을 넘어선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도 뭐 계약금 10% 내는 거다 포기하고 할 정도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그다음에 계약금 포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전반적으로 했을 때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물론 1월 10일 그 부동산 대책들 보니까 요 신축 그 소형 주택, 요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 요런 쪽에 이제 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주택 수에 좀 포함이 좀안 되는 그 제외하는 그 혜택을 가지고 공급 활성화 취지를 갖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이 공급자들 안에서 체감을 못하고, 이 상품을 상대로 하고 있는 투자자, 뭐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실상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수에 뭐 혜택 받는다라고 해도 이게 절세 효과도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산다고 해도 뭐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뭐랄까요? 뭐, 12억 원 집까지 지금 양도세랑 종부세를 물리지 않는 게뭐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월세 수익도, 좀 기대를 하거나 어떤 투자를 기대를 하면서 샀던 분들 같은 경우도 소형주택 잘못 샀다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집못 파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양도세 폭탄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투자자들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개선이 될 필요도 있고,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아파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의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고, 아파트에 뭐 가격들이 하락을 했을 때 매입하신 분들에게 뭐 투자 수익이 좀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대신 지역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양질의 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지 주변으로 이런 그 다세대 주택, 빌라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뭐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그 주변에 이주 수요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피스텔도 업무 지역들이 확장이 되고, 고용이 중심으로 된 지역들의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된 이후로 그 오피스 같은 경우도 공실도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런 쪽에는 이제 임대 수익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도권은 6억 원,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3억 정도의 그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혜택들을 보는데,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곳이 여기 신당 19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여기인데요. 여기 이제 위치를 보면은 신당역 236-100번지 일대입니다. 얘가 이제 신당역이거든요. 신당역에 보면 뭐 가끔 공연들 많이 보시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충무 아트 센터 바로 건너편이고요. 예전에 여기 떡볶이 마봉님 떡볶이인가요? 그거 있었었잖아요. 그 떡볶이 다음 블록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이 있어서 우리 DDP라고 하죠.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죠. 그래서 두개 더블 역세권 갖고 있고 또 상단쪽으로 보면 6호선하고 5호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하단에 2호선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용도 지역을 보면 2종하고 3종, 그다음에 일반 상업 지역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용적률에 안분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고요. 규모를 보더라도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보면은 세대수가 1,400세대 정도 되잖아요. 임대주택이 물론 316세대 정도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단지 규모를 보더라도 15개 동이 되고요. 층도 이제 높이가 175m 정도로 적용을 받아서 35층, 그다음 지하 3층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구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주요 중심지 중에 하나인데 지역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개발이 못됐는데 요 부분에서 개발된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특히나 여기 가보시면은 상당히 평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지 안에서 이런 역세권 주변 그리고 다양한 역을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참뭐 긍정적인 그런 사안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신통기획으로 이제 그 대상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2021년도 8월 달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에 대한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되고, 그다음에 2023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정비계획을 수정한 거 이제 가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23년 12월 27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9역 같은 경우는 추진이 생략하고 직접 조합 설립해가지고 기간 단축했기 때문에 사업 속도도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보다도 엄청 뭐 빠른 속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구라는 곳이 중심지이고 이런 역세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19역 주변으로 해서 13구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연결이 된다라면 이제 하나의 그 대규모 그 사업지가 이제 군집이 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수주들 잘안 하려고 하고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서 이런 뭐랄까요? 그 이제 경사도가 있고 그러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런 평지 사업지들 선호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뭐 GS에서 지금 여기 이제 1군으로 속하잖아요. GS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S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거 수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그런 전문 설계 기업하고 뭐 설계팀들 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랜드마크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구조 설계하는 곳들하고 이어지게 된다라면 아주 뭐 이제 그 아주 근사한 공동주택이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형 건설사가 한강변에 있는 곳들도 요즘 수주 포기하는 사업지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손발을 걷어붙이고 수주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뭐 구조 설계 그 회사하고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목표나 목적 의식이 뚜렷한 거 아니냐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